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3위를 차지한 우리 이찬주 선수부터 함께 할게요. 우리 이찬주 선수 포디움에서 만나다니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아르 레이싱 팀의 굉장히 경사인 것 같아요. 작년에 수능을 좀 이렇게 보고 마음이 편해지셨나 봐요. 수능 보니까 이제 대학 과제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불편해졌습니다. 굉장히 풋풋하네. 여기서 이제 막 그 대학 과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도 언제적 이야기인가 하는데, 대학 과제가 더 힘든가요? 이 포디움이 더 힘든가요? 포디움이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뭔가 레이서로서의 그 면모를 좀 다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서주원 감독님이 굉장히 축하해 주시는 것 같던데 무슨 이야기 좀 나누셨나요? 뭐 별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축하한다, 뭐 경사 났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오늘 뭐 페어플레이상 여러 가지 상을 좀 거머쥐셨잖아요. 앞으로의 목표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시즌 시작하기 전에 목표 중에 하나가 포디움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걸 이미 하나 끝내서 일단 뭐 발전한 느낌도 드는데, 이제 포디움 했으니까 더 위로, 위를 목표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포디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찬 선수를 제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위를 차지하실 우리 엑스트라 레이싱의 정희철 선수도 만나봐야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실 이제 1위, 2위를 정말 앞서건 뒤서건 하셨는데 좀 아쉬우셨겠어요? 그렇죠. 물론 아쉽죠. 왜냐면 1위로 가다가 선두를 빼앗겼던 거니까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레이스가. 앞으로 이제 남은 레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기분 좋게 생각하고 기분 좋게 하루를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황준 선수가 새로운 타이어를 장착하고 이렇게 나오자마자 좋은 모습 보여줘서 너무 기쁘고 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어쨌든 엑스트라 레이싱이 사실 거의 탑10 상위에 좀 랭크하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금호 타이어, 그리고 엑스트라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우리 동생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동생들 예선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아무래도 뭐 개개인의 조금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디엄에 같이 오르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 달려줘서 다 모두가 완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뭐 이번만 경기가 남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다음 경기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희철 선수의 개인적인 목표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챔피언이 다시 되는 게 목표이지만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두고 한다기보다는 한 경기 한 경기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경기에 임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향한 우리 정희철 선수의 인터뷰까지 들어봤고, 마지막 우승을 차지한 준비티드 레이싱의 우리 황진우 선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자주 뵙네요, 이 포디움에서. 자주 뵙네요.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일단은 감사합니다. 굉장히 소감이 짧으시군요. 소감이요? 일단 정희철 선수 말대로 뭐 타이어를 옮긴 다음에 우승한 거라 좀 감회가 새롭고 기쁜 하루가 될 것 같고, 반면에 또 제가 원래 금호 타이어를 작년 잘 썼었잖아요. 네. 노동기 선수하고 정희철 선수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아무래도 동생들이 저 잘 되라고 이번에 좀 많이 봐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희철 선수도 축하드리고요. 첫 포디엄으로 한준 군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좋습니다. 뭔가 굉장히 여유로운, 정말 그 저력자다운 그런 인터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가 계속 이제 경쟁 구도를 펼치다가 새로운 타이어를 장착하면 약간 저는 긴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축하한다면서 한마디 또 하셨는데, 사실 그 부담감은 좀 없으셨을까요? 부담감이 사실 좀 많았었어요. 일단은 이제 많았었지만 이렇게 빨리 포디엄이 오를 거라 생각도 못 했었고, 다행히 좀 오늘 운이 많이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근데 동계 때부터 쭉 타이어 개발을 하면서 그래도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기술력, 그 습득력이 더 빠르다 보니까 더 빠르게 이제 경쟁 팀들보다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더 기량을 이제 펼쳐오고 있는 우리 이제 황진우 선수 옆에 이제 작년 시즌 챔피언이 있어서 좀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황진우 선수도 시즌 챔피언을 좀 노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뭐 첫 매듭을 잘 지었으니까 저도 끝 마무리도 저도 잘 짓고 싶지만 어쨌든 최선을 한번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한마디 해줄까요? 저희 아사준 PT드 레이싱 팀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슈퍼레이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관중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빨리 좀 코로나 벗어나서 관중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서킷에서 봤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세 선수 모두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수중전 개막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